핸들과 변속기를 돌려 기어를 변속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툭 튀어나온 봉 형태의 변속기보다 실내 공간을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 칼런식 변속기를 경험해본 차주들은 다양한 불편함을 호소하는데요.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차량 용품이 있습니다. 칼런식 기어의 불편한 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기어 위치상 와이퍼와 헷갈릴 수 있다는 점과 핸들 위치에 따라 손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. 이 불편함을 개선시켜 줄수 있는 차량용품이 나오면서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. 처음에 컬럼식 기어를 처음에 쓸 때는 이제 갓길에 주차하거나 뭐 빠르게 바쁘게 주차를 하고 볼일을 봐야 되는데 이게 손에 있지 않다 보니까 컬럼식으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가 되게 느렸고 그리고 와이퍼 같은 것도 막 오작동되고 막 누르다 보니까 그랬는데 메이트 컬럼식 기어 노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변속도 빠르고 일단 제일 좋았던 거는 와이퍼를 오작동되지 않게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. 점점점 주차 속도도 빨라지고 사용하는데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. 잡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기어 변속 시 손목의 걸림을 최소화하였습니다. 돌림 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목의 부담감을 최소화한 것으로 이 제품의 큰 특징입니다. 아래 손잡이를 몸쪽으로 당기면 전진, 위에 손잡이를 몸쪽으로 살짝 당기면 중립, 위에 손잡이를 몸쪽으로 끝까지 당기면 후진입니다. 돌리는 힘 원리로 개발된 이 제품은 디자인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. 설치는 1분 이내로 가능하며 장착 후 원상복구도 쉽습니다. 폼 테이프로 장착 방식이 그저 끼워주면 끝입니다. 이 칼런식 기어 노브 몰딩은 현재 6,000개 이상 판매되었으며 그동안 불편함을 느꼈던 해당 차량 오너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